양보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았니?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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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오늘 샷다 내리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너 저기 썰 끝났냐? 저 방송 중인데요. 썰 그러니까 썰 끝났냐고. 아니요, 왜요? 그럼 유튜브용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자. 뭐라고요? 유튜브용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자. 썰 처음부터 다시 풀라고요? 어, 내가 글로 갈게. 지금 여기서 얼마나 울분을 타고 지금 빡치고 눈물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시 하라고요? 내가 벽돌에서 죽을 일 있어요? 은별아, 나 오늘 480만 원 벌었어. 아, 씨발 어쩌라고요! 알았다. 그 은별이 집 가서 내가 썰 좀 풀어줄게. 오늘 호스팅 대기하고 있으면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냐면요, 이거를 보여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한테 프롤로그만 보여드릴게요. 오늘 운전 시험을 본 은별이. 자, 이따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의자 들어보셔야 돼. 아, 왜요? 뭐 하려고요, 또? 저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으세요, 두 사람은? 몽둥이 어딨죠? 아, 몽둥이가 왜 필요해요? 아까 자려고 하는데 괴롭힘 당해가지고. 아니, 승호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. 왜요? 너한테 괴롭힘 당해가지고. 제가요? 여린 몸 봐. 자, 진짜 저 광대 때린다고 했죠, 승호님. 광대 주고 받을까요? 제가 손해잖아요. 오늘 그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. 은별이의 운전면허 인생이. 오늘 운전면허 시험을 봤어요. 승호님한테도 뭐 온 가든 설레발 다쳐놨다면서요? 뭐 마성의 김은별? 무조건 딴다 막 이런 식으로? 그 제가 한 2시쯤에 카톡 보냈거든요. 붙었냐고. 그때 씨발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보고 한 얘기가 심승호님은 3번이나 떨어지셨잖아요. 저 한 번 떨어진 것뿐인걸요.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저 사실 3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.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진짜? 보셨대. 진짜요? 네. 그래가지고 사실 막 그 얘기했던 게 혹시라도 떨어지면 민망해지니까 끝까지 숨겼어야죠! 아니 근데 난 못 믿었지. 설마 거짓말 아니야? 왜 나한테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? 붙었다 그랬잖아요. 갑자기 나중에 떨어졌다고 하길래 아 거짓말이구나, 아 붙었는데 거짓말 친 거구나 해가지고 아 사실 저도 거짓말 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. 근데 갑자기 울면서 그때 얘가 마지막 순서였어요. 네. 7명에서 봤는데 그 어떤 종이 합격증을 줘요. 합격하면 네. 바로 거기 그래서 막 첫 번째 사람 받고 두 번째 사람 받고 다 받는 거야. 그랬다 쉬었나 봐. 뭔가 은별이랑 어떤 아줌마이 딱 두 분이 남은 거야. 그게 좀 쉬운가 봐요. 우리 힘내봐요. 그래서 둘이 화이팅 화이팅 이러고 아줌마가 오케이 시작 하면서 발자마자 털락하셨어요. 아니 들어보니까 사이드를 안 풀고 그냥 가신 거예요. 그대로. 그래서 얘가 이제 차례가 된 거예요. 시작한 거야. 자, 여기서 이제 은별이가 종이를 갖고 내릴까요? 종이를 못 하고 내릴까요? 2차예요. 어? 왜 떨어졌어? 거의 포스가 그 IMF 때 실직한 아버지 수준인데 지금? 또 마지막에 오열하던데? 아니었어. 근데 승호님이 그 얘기했어요. 우와 진짜 몇 떨어진 사 진짜 있다고? 와 대박이다. 로또 사야지? 아 근데 거짓말 꾸민 줄 알았어요 사실.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비몽사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운전면허 붙었다고 하길래 아 당연히 붙었겠지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승호님은 3번이나 떨어졌죠? 이러길래 아 저 안 떨어졌는데요 이러니까 갑자기 자기 떨어졌다고? 그래가지고 어 꿈인가? 통화 내용 내내 안 믿으셨어. 아 왜냐면 떨어진 사람 처음 봐가지고 주변에서도? 네 주변에서 한 번 이런 적 있어요. 제가 저는 새벽
5시에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 강사님이 하신 얘기가 저기 저 아줌마 보이지 않을까? 저 아줌마 돈 얼마 썼을 것 같으니까 얼마요? 그러니까 140만원 썼다는 거예요. 저 아줌마 꼴 안 날리면 한 번에 붙어야 된다 이러는 거야. 근데 지금 은별이 한 번 떨어졌잖아요. 저기요! 한 번이 저기 되고 140만원 중 이제 5만원 쓴 거네. 근데 뭐 다음에 붙으면 되는데 그 아주머니도 아니 왜? 아 진짜! 아 근데 진짜 한 번에 붙었어요? 네. 저한테 했던 적인데 분명 전 5번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. 아 뭐 5번이에요! 아니 근데 나중에 제가 아 근데 선생님 뭐한다고 5번이나 떨어지셨어요? 3번 떨어졌어요? 이러는 거예요.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? 그러니까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줬어요 심지어. 상세하게 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를 밟아야 되는데 34km를 밟아서 떨어졌다 말이에요? 34km면 정상 속도야. 40km까지 허용해요. 아 근데 실제로 제가 연습하면서 저는 그냥 밟으면서 막 밟으면서 했거든요. 강사님이 너 운전 잘하는 건 알겠는데 너 그렇게 속도 위반하다 그걸로 가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. 너도 코끝 밟았잖아 브레이크를. 앞에서 빨간색 쏘았다가 밟았다 아 이러고 밟아가지고 쿵 쳐. 슬래시틱이었어 완전. 아저씨가 탑레이지 앞으로 다 쏟아졌대요.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강사님이 쿵 받고 아무 말 없이 탑레 들고 죽고 옷 딱 내. 실격입니다. 왜요? 왜겠어요? 왜겠어요? 운동 3개월 안 하기 vs 은별이와 3개월 5개월. 무슨 말이죠? 3개월 동안 운동 안 하기 vs 3개월 동안 은별이랑 우리 결혼했어요. 하기. 아 운동 말고 재밌는 거 많죠. 난 최근에 시험 봤잖아요. 팁을 알려줬어. 네. 은별님 가기 전에 은별님 이 코스 네이버 지도로 꼭 보고 가세요. 아 네이버 지도로 보란 말 안 했잖아요. 뭔 소리? 카톡 보세요 한번 네이버 지도로 보라고 돼 있지. 왜 너 가스라이팅해? 하면 안 돼요? 저 안 맨날 하는데. 내가 뭐 언제 어떤 거? 맨날 하잖아요. 맨날 어떤 건지 말해봐요. 맞아 말해봐. 난 저보고 남자 도박 술에 빠졌다 그러고.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무슨 그게. 했잖아요 저한테. 아 그거 가스라이팅이 아니죠. 그러면요? 그거는. 그 추측? 근데 확실히 도박은 모르겠고 아까 통화해보니까 술을 계속 마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아, 저는 은별님이랑 운동하는 동안 술 한 번도 안 마셨거든요. 여러분 아, 오늘 뭐라는 줄 알아요? 오늘 오기 전에 카페에 들렸단 말이에요. 근데 카페 들렸다가 저 데려다주는데 갑자기 막 은별님 저 은별님 태워주려고 8년 동안 술을 안 마셨잖아요. 한 거예요.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완아님 되게 멋있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. 네. 은별님 지인들이 완아님이랑 은별님이 어디 파티를 같이 갔다면서요. 네. 그 완아님이 은별님 집에 데려다 줘야 돼서 술을 안 마셨다. 네. 그래서 사람들이 멋있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죠? 장난으로 8년 동안 술 안 먹고. 네. 아 그게 멋있네. 멋있네요. 그러니까 은별님이 이런 식이라니까요 여러분. 자기 유리한 부분만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로. 근데 이런 분이랑 얘기할 때는 항상 녹음기를 켜고 그 카메라 본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걸 해명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동생들이 은별님 방송 볼까 봐 살짝 겁나요. 아 싫어 안돼. 같이 운동하면서 패니까 너무 재밌어요. 나요 好き好き好き